악기 혹시 여기서 있는 거안 되나요? 아, 여기는, 건배가 아, 이게 있어요, 하나 또. 채워졌는데요. 따내면은 한 점은? 요것을 차단을 하는 걸 보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차단을 하고 이을 때 이걸 젖혀도 여기가 전부 메워지면은 오히려 역으로 백돌 전체를 잡을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아,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백은? 이었습니다. 백은 이쪽을 먼저 젖. 야, 이거 까딱 잘못했다가는 바로 딴에서 이걸 당하는 순간에는 극적인 또 역전 드라마가 가능하겠네요. 아직 끝나지 않은 승부입니다. 이거 네. 착각하기 딱 좋은데요. 마지막 하나. 아, 김일환 선수, 일단 대마패감부터 썼었어야 했는데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거는 그냥 나가면. 이거는 뭡니까? 지금 여길 네. 두려우면 단수를 치거나 여길 뒀어야 되는데 이게 나가면은 대형 사고가 났는데요. 대마가 예, 이건 잡혔죠. 패하다가 다시 대형 사고가 났어요. 네. 이게 지금 젖혀도 단수 치고 이건 패도 아니잖아요, 이제는. 아, 이번엔 또 김일환 선수가 대형 초읽기에 이게 1고 8할때 이게 마지막 네. 순간에 이게 마지막 깜빡깜빡 하나, 이게 둘, 셋, 넷, 다섯. 아, 네, 아, 김일환 이번엔 또 선수. 바뀌었어요, 장탄식이. 바, 고, 옆으로, 좌우 옆에 근처 어디로만 갔어도 이기는 바둑이었는데, 네. 아, 너무 큰 실수, 너무 아쉬운 실수입니다, 이건. 그 옆에 어디 아무 데나 갈수 해도 백이 지금 이기긴 이겼거든요. 네. 근데 하필이면 그 사지선 다중에 제일 안 좋은 데로 지금 손이 가가지고, 지금은 차단이 됐습니다. 곤란해졌는데요. 연결을 할수 예. 있었는데, 네. 바로 돌을 거두네. 아, 네. 반대쪽으로 단수를 쳤으면 아직 그렇죠. 연결이었는데요. 중앙을 지금 찌르면서 문제가 생긴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우변을 썼으면 되는데, 네. 이게 훨씬 더 쉬운 패감이 있었는데, 아, 그러네요. 이게 찔러서 이게 자.